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한국, 우리 동이족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이 돼서 지구촌을 경영할 때 어떤 모델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학자들 아니면은 현자들의 모델을 참고 삼아서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서방의 사주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사주덕이라는 것은 네 가지 덕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 위로 소크라테스가 스승이고 아래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러면은 이 플라톤은 그리스에서 났는데 BC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까지 살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카데메니아, 이게 뭐냐면 요즘 아카데미라고 하죠. 학문의 전당,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만든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플라톤의 여기 아카데미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제2전당 아카데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 이상 세계는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최미, 그러니까 최고의 선, 그 다음에 최고의 아름다움. 그런데 이 선과 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선과 궁극적인 미는 일치한다, 그렇죠? 왜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휴지를 줍는 손, 고운 손, 곱다란 말을 보십시오. 곱다. 자, 곱다라는 말에는 아름답다, 이 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선과 도덕적인 선과 예술적인 미는 궁극적으로 어떻다? 일치한다, 이겁니다. 일치.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데아 세계는 최고의 선, 최고의 미, 일치하는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진실의 존재로서 개인과 국가는 뭐다? 선의 이상실현이다. 착함을 실현하는 이데아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사상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따오면 되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카데메미아에서 아카데미아가 나왔다. 지금도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상에서 우리가 통일한국의 모델을 한번 보려면은 여기도 봐야 됩니다. 개인은 뭐예요? 개인이 확대된 현상이 국가라는 거예요. 일 개인 개인이 확대된 그 모양새가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가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사주덕은 뭐냐면 네 개의 덕이 있다.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네 가지 덕 어떻게 분배되고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한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정의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지식만 갖고 지혜가 많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지식의 지평에다가 통찰력과 구상력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식 플러스 통찰력 플러스 구상력, 요것이 합해져서 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 먼저 선생님이라고 하죠. 먼저 배운 학자들이 학문을 정립해서 내놓은 이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물이라든지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통찰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본성대로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꿰뚫어 본다. 왜냐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웃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좋아하는가? 그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면은 아닐 수도 있죠. 웃음 뒤에 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통찰력, 그 다음에 직감적으로 저게 거짓이다, 참이다, 아니면 음흉하다, 저 사람은 꾀가 많다, 아니면 정직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상력은 뭘까요, 여러분? 구상력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한꺼번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 능력을 구상력이라고 합니다. 다 모두가 넌 통찰력과 지식과 구상력이 넓은 줄 알아요. 자,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지 많이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력을 실험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주부가 갑자기 젖병이 끓고 있고 빨래가 끓고 있고 세탁기가 돌고 있고 전화가 울리고 있고 아기는 울고 있고 그때 초인종이 울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닥친 급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구상력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나는 구상력이 높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구상력이 뭐냐?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선생님이죠.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마다 구상력이 다 다릅니다. 왜냐고요? 자, 봐요. 학교 가면 뭐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업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가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를 채점하고 이것에 의해서 또 학습지도안을 짜고 또 수업을 하고 이게 기본 학과 선생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행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뭐 교무과, 학생과, 윤리과, 무슨 테마학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뭐를 담당하느냐? 거기서 행정, 교육청에서 요구한, 교육부에서 요구한,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처리할 어떤 일들을 행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한을 짜서 행정한 기한 공문서를 짜서 이것을 허락을 받고 일을 수행하죠. 자, 체육과라면 어떻습니까? 월중기획, 연중기획 그걸 짜서 얘들을 어떻게 체력을 다지고 또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이런 걸 짜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윤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면은 수업과 행정과 또 뭐가 있어요? 학급 경영이 있습니다. 담임이 되면은 학급 경영을 하게 되죠. 또 부장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수업과 학급 경영과 행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학교에 5점 차이로 명문대와 명문대가 아닌 데로 구별할 때도 있어요. 이 5점 차이 때문에. 그러면 5점 차이 때문에 이 구상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 이런 생각하시죠?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자기 수업할 때는 별 표시 안 나요. 그런데 담임을 맡아서 학급 경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청소나 미아나 또 출결 통계 내고 이런 것들 또 심리검사, 가정파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행정 두 장까지 한다고 하면은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수업만 하는 사람과 비담임이죠. 여기에다가 담임까지 맡은 사람과 또 여기다가 부장까지 맡은 사람 요 차이가 비담임이 담임을 하면 두 배의 일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두 배 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배, 4배, 5배가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구상력이 적기 때문에. 구상력이 높으면은 한 가지 일을 더 맡아도 그게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2는 3이 나오죠. 그런데 구상력이 높은 사람은 이게 2가 될 수 있고 구상력이 낮은 사람은 이게 5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수업과 담임과 부장까지 맞는다, 거기다 3학년 수업까지 맞는다, 그럼 3학년 진로지도, 진학지도가 또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수업만 맡고 B담임이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수업과 담임을 맡았어. 근데 C라는 사람은 수업과 담임과 부장, 행정 책임까지 맡았어. 그런데 A보다 C가 항상 바쁘고 힘들게 생활할까? 이것은 단편적으로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구상력이 높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맡아도 이 비단임만 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가 생활을 더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 처리가 빨라요. 행정 처리가. 그런데 이 비단임만 맡아도 담임 안 하고 부장 안 하고 자기의 맡은 수업만 하는데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바빠요. 그런데 일 처리는 안 돼 있어. 이게 뭡니까? 구상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때요? 담임을 맡겨보고 또 1급 정규사가 된 후 1년 후에 부장을 맡겨보면은 어떤 사람은 매일 쉽게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일을 다 해놨어. 학급도 항상 안정돼 있어. 또 가보면 미화도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이중 답안 이런 문제가 안 나와. 행정처리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구상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A라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일을 일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봐, B라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인데 1을 안 하고 3을 일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일을 맡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작지만은 그 차이가 일을 여러 개를 맡겼는데 행정처리든 어떤 높은 지적 능력이 필요한 행정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때 보면은 구상력이 낮은 사람은 몇 가지 일도 아닌데 쩔쩔매요. 그런데 구상력이 높은 사람은 고도의 행정도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량을 따지면 이 A라는 사람보다 이 C라는 사람이 3배 이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당하기에는 이 사람이 구상력이 높다면 상관없는데 구상력이 낮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담임을 맡겨보면 학급 경영이 개판이야. 출결이라든지 어떤 통계도 개판이고 학생도 개판이고 학급 미화도 개판이고 맨날 학급에 가면 사고 덩어리고 냄새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수학여행 소풍을 하면 맨날 사고 나요. 그런데 이 구상력이 높은 사람들은 담임을 할 때도 학생들이 탁탁탁탁탁 뭔가 정갈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서 학급에 가면 향기가 나요. 청소도 잘 돼 있고 학급 미화도 잘 돼 있고 학생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왜? 학급 경영을 잘 했으니까.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이미 그런 교육이 다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행정도 잡아요. 이 사람이 하나를 할 때 이 하나 뺏기 못한다. 이 사람은 다섯 개 되면 5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구상력이 높은 사람은 이 다섯 개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5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2 에너지, 2의 에너지로 해도 5를 다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상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맡기면 세 배의 힘이 가는 게 아니라 몇 배의 힘이 강해? 가해? 다섯 배 이상입니다. 자, 봐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빠꾸마지도 두 번 일을 한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아 그러면은 조금 더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다섯 가지 일을 했다 그러면 5 곱하기 2니까 10시간 한 사람이 한 번씩 일할 때 한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하는 사람은 다섯 개 일이 되면 5시간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러나 맨날 두 번에 일하는 사람은 10번의 일입니다. 그럼 5와 10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따지면. 자, 다시 생각할게요. 이 구상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자에게 구상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나란 일도 국민도 편안한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뛰는데 여기 사고 터지고 저기 사고 터지고 국민은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 리더자는 구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상력이 높은 사람을 뽑으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그 혜택이 갑니다. 편안해져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죠.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일하는 사람하고 한 가지 일을 세 번에 일하는 사람하고는 이 차이는 요 한 가지 일할 땐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나 열 가지 일을 시키면 요 사람은 30이 필요하고 요 사람은 열 가지니까 열이 필요하다. 요 차이는 20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하는 효율성이 노동자들이 지금 외국에 비해서 월급이 작다고 대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효율성에 비해서 일본은 한국이 1이라면 일본은 2.6입니다. 서양은 어떠냐? 4배가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의 일하는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하루를 일할 때 그거에 2.6배 일을 일본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서양은 4배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을 보면은 우리는 서양이 하루 일할 때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는 이틀 반을 일해라 해야지 그걸 따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유럽에 비해서는 나흘, 4일을 일을 해야지 따라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30일을 일했다고 하면은 일본보다 2.6배가 낮아야 되고 서양보다 4배가 낮아야 됩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왜 그러냐? 집중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일할까? 이걸 따지면은 네, 높은 빌딩에서 냉난방이 잘 된 데서 음악 들으면서 개인적인 핸드폰도 하고 PC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사생활이죠.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하면서 그런 데를 즐거운 직장 생활 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일하는 데 가서는 일해야 돼요.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곳은 통치자 계급입니다. 이거는 철인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딱 잘라서 말하면 철학자라고 말하는데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기 있는 계급은 뭡니까? 국방이니까 군인경찰이에요. 군경. 자, 군인경찰이 왜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무기가 있어도 덜덜 떠는 사람하고 용기 있어서 무작정 보이지 않게 덮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똑같은 무예를 익혔다고 하더라도 겁이 많은 사람은 몸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이게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10분 발휘하죠. 그것처럼 군인 계급은 왜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군경은 국민들의 아니면 우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나 어떤 침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국민을 지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새 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고요? 좋은 무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승자는 육군이 한다고 하죠. 사람이 직접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드론이고 우주전쟁이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최후로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누가 베트남이 이기리라 생각했습니까? 무기나 인력면이나 경제력이나 또 총 시스템이나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끈기와 용기 있는 베트남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전에 패권국가였던 중원대륙,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몽골제국도 수없이 이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용기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야.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국방 문제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자, 세계사에서 이 전쟁 없이, 전쟁 없는 세계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라든지 세계사는, 지구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모두 전쟁사입니다. 거의 다 전쟁사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빼앗기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 인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짓밟히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 전쟁 나도 그래도 국제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겠지.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막상 전쟁터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방을 맡은 군인과 경찰 계급은 뭐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가 손자병법이 나오기 전에는 딱 도열해서 준비하고 같이 싸웠죠. 그러나 손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전쟁은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조건이 없다. 왜냐고? 치고 난 다음에 국민들 다 그 회생을 당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전쟁은 이기고 보야 된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나오면서 지금은 어때요? 스텔스 전투기, 이것도 어때요? 적을 속이는 것이에요. 적의 눈을 가리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포 같은 것도 뭐예요? 적이 손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기습 공격할 수 있죠? 지금 북한식 이스칸데르도 어때요? M자 기동한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기동하면 눈에 보이니까 이걸 스커드나 패트리어트가 쏴서 맞출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걸 속이기 위해서 M자 기동을 합니다.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전쟁사에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현대 전쟁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군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층. 여기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말하는데, 정욕을 절제하라 이런 말도 하는데, 절제가 필요하다. 왜요? 생산자 계급에는 그런 덕목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안정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는 통치자 계층에서 요 지식과 통찰력과 구상력을 가진 그런 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걸 갖고 있는 철인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자들이 국방 군경을 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생산자 계층에는 절제란 덕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 계층 모두에게 해당된 국가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돼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거를 계급을 나누는 거 아니냐? 계급이 나눠졌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계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이런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치를 맡겨야 된다. 왜냐고요? 아까 말했죠. 구상력, 통찰력, 지식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은 국민들이 힘듭니다. 왜냐고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도 되죠? 똑같습니다. 한 번 일할 곳을 두세 번씩 일하면은 그거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힘든 것은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하다, 지식과 통찰력과 구상력이 없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국민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란만 떨지 국민은 계속 힘들어요. 요란 떨고
국민이 힘든 사람은 이 지혜, 지식과 통찰력과 구상력이 없는 리더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힘든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기 없는 국방이 있다고 하면은 언젠간 무너져요. 남에게 우리 국방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용기, 절제. 이 세 계층이 모두에게 필요한 국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물론 통치자가 어떤 이런 윤리 규범 안에서 모든 걸 행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통치자는 이렇게 안정된 절제, 용기, 지혜, 정의가 구성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도덕의 범위, 윤리의 범위에서 어떤 때는 확장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통일한국, 그 다음에 동유족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 지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삼위일체, 삼성일체, 대성인, 대구세주, 통일대통령이 지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누구냐? 여러분, 이런 통치자, 지식과 통찰력과 구상력이 높고 넓은 리더자가 나와야지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국민이 잘 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활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그게 맞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플라톤의 사주덕을 보면서 서방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것을 구상하는데 참고 모델이 되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